강원도가 추진하는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 중 하나가 대규모 문화행사 개최입니다. 음악 공연 등의 문화행사는 한 번에 많은 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로 올해 접경지 문화행사 사업은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구 곰치 축제장입니다. 올해는 공연이나 행사 없이 차량 안에서 곰치를 사는 비대면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입니다.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곰치 축제처럼 올해 강원도 봄축제는 대부분 취소되거나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됐습니다. 이 때문에 축제 기간 음악 공연을 열기 위한 강원도 예산 20억 원도 쓰지 못하고 삭감됐습니다.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계획은 또 있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말까지 접경지역에서 8개 대규모 문화예술 공연을 열 계획입니다. 현재 편성된 예산이 68억 원가량입니다. 5개 접경지역에서 골고루 열리는 평화이음 토요 콘서트와 인제 군장병 e스포츠 대회, 철원 DMG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 등입니다. 하지만 접경지 문화행사 사업은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때문입니다. 강원도는 접경지역 문화행사의 연속성 유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코로나 방역 상황에서 최대한 문화행사를 열 방침입니다. 행사를 약간 축소를 해가지고 그 지역별로 개최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새로운 방식을 도입을 해가지고 평화지역에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논의해가지고 개최를 할 그 목적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행사 개최를 계속 미룰 수는 없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문화행사 이외에라도 쓰기 위해서는 늦어도 올해 8, 9월까지 개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난해에도 코로나 확산으로 강원도 접경지역 전체 문화행사 예산 98억 원 가운데 41%인 40억 원만 썼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